당시에는 이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쌀 것이라는 그 이유로 거절이 된 후에는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서 애기 재우고 10시부터 계속 2시간 동안 매일매일 티퍼를 직접 써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케이스이고요. 전체적으로 23억 원 정도 펀딩을 했고요. 그중에 와디즈는 약 7억 원 이상 펀딩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융합한 새로운 키보드, 퓨전 키보드를 개발하고 또 세상에 알리고 있는 주식회사 무키보 대표 조은영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찾는 걸 좋아하고요. 또 아이디어들을 공상하고 궁리하고 또 설계하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아했습니다. LG전자에서 총 1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다가 2년 뒤에 특허센터로 부서 이동을 하고 약 9년 동안 특허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땐 10년 후에 원래 창업을 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또 아내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10년쯤이 됐을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 회사에 제안을 했었고 당시에는 이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쌀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거절이 된 후에는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서 애기 재우고 10시부터 계속 2시간 동안 매일매일 특허를 직접 써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케이스 이고요. 처음 시작한 거는 주간회의 때 조그만 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노트북에 수첩에 이제 마우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 모였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좁아서 제 마우스를 제 키보드 위에서 조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하나의 공간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같이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착상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퓨전 키보드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때부터 키보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개발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의지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인디고고에서 시작을 했었고 한국의 와디즈에서도 했었고 또 일본의 마쿠아케, 또 대만의 잭잭 다양한 후원을 계속 받으면서 제품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키보는 모두의 키보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조만간 이 퓨전 키보드가 모두가 쓰는 그런 키보드가 될 세상을 이제 꿈꾸면서 만들었던 단어입니다. 작은 키보드를 하나를 휴대해도 대형 터치패드를 같이 휴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핑을 하고 마우스를 할 때 이제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이 위에서 바로 마우스를 하기 때문에 손도 굉장히 편하고 작업 속도도 능률이 오르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휴대용 키보드에 있어서는 퓨전 키보드를 따라올 만한 다른 키보드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와디즈를 항상 거쳐갔었고요. 앵클 펀딩까지 합쳐서 8차례 정도 와디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다 합치면 한 18회 정도? 전체적으로 23억 원 정도 펀딩을 했고요. 그중에 와디즈는 약 7억 원 이상 펀딩을 했었습니다. 제가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시작할 때, 둘 창업을 했을 때 너무 무지하고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이제 외주를 통해서 쉽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외주로 개발을 하는 것도 두어 차례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인하우스로 이제 멤버를 채용을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또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품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스타트업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맞고요. 하지만 어떤 대기업보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시도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아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퓨전 키보드를 시작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퓨전 키보드의 경우는 지금 세 종류의 모델이 있고 그 뒤에 뭐 데스크탑 모델이나 아주 접히는 모델이나 아니면 퓨전 키보드가 적용된 노트북, 또 태블릿 PC 등등 앞으로 계속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개선한 그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출시했던 프리앵글 스마트 커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그런 제품을 시작할 때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이 정말 제품화될 수 있을지 그걸 모를 때부터 저희를 이제 후원해 주셨고 또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많은 질책과 또 응원을 해주셨던 그 서포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제 완주할 수 있었고 또 개발을 완성한 후에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포터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